찬미예수님, 오늘은 12월 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후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하느님의 선물이므로 가정의 일원들에게 헌신과 애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행복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줄 때 충만해집니다. 모든 이의 공동선을 위한 헌신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아기와 그 어머니의 목숨을 살리고자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들은 헤로데 임금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위험이 닥쳐오자 주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일어나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서둘러 피신합니다. 불이 나게 떠나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은 성과와 집과 친구들을 모두 버립니다. 그의 행복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로데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다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레아의 작은 고을 나자렛으로 갑니다. 요셉의 태도는 하느님의 부성에 대한 반영과 동참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기와 그 어머니를 참으로 걱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요셉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요셉의 배려는 하느님의 배려를 가리킵니다. 하느님에게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요셉의 가정은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애정이 이기적으로 변하면 나쁜 감정과 관계 때문에 불목이 가정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가장 힘없는 이들,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소홀히 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라서 안내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이다. 1921년 이 축일이 처음 정해질 때에는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첫 주일이었으나 1969년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8일 축제의 주일로 옮겼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아, 라고 이 특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가정을 가장 모델로 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지인들과도 가족이 모두 이렇게 신자가 아닌 외적 교우나 또 아이들이 또 냉담 중이거나 이런 가정에게는 성가정 이루세요. 성가정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고 서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축복의 말도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얼마나 저도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도 냉남자가 있거나 외자 교우이시거나 좀 성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분들은 계속 주님 저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가정 축일은 일단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느님을 향한 아주 굳은 오롯한 믿음을 간직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우리도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모님과 또 요셉 성인께서 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런 굳은 믿음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성가정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주님 향해 나아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도 성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일이니까 미사 꼭 참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